동물 전염병이 유행하면 그 해당 지역은 즉시 격리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살처분이 집행되죠. 과연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에 의문을 품은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수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출하신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 지난해 뉴욕 국제영화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셨어요. 좀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살처분을 주제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농장이라든지 그 농촌 지역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살처분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동물한테는 백신을 쓰지 않을까, 그런 의문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좀 파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인간과 동물은 감염병의 고통을 계속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시대 2년차를 맞았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고 또 뭐 거리 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살면서 굉장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이 락다운 2년차에 굉장히 불편하다, 막 백신 빨리 맞아야 된다,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불리는 농장에서의 동물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락다운의 삶을 살고 있죠.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동물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동물들에게, 특히 가축이라고 불리는 그 동물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살처분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인근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2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뉴스에서 살처분 그렇게 얘기만 하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혹은 그냥 살처분 하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막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정책인 살처분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1억 마리가 넘는 그런 동물들이 살처분이 되고 매년 살처분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만 또 그 이슈는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잊혀지는 이 방역 정책이 살처분입니다. 살처분은 그러면 어떤 정책일까요? 단순히 그냥 병에 걸렸으니까 죽여서 차단한다, 그런 정책일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죽일까요? 그만큼 그 바이러스에 걸린 동물들이 많아서 전부 다 죽여서 차단하는 그런 정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아서 죽는 동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한 농장에서
발병 사례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그 농장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동종의 그 동물들을 다 죽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살처분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일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해서 우역, 우패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살처분을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발병 사례가 있으면 그 발병 사례가 그 주변에 500m, 1km, 3km 안에 있는 농장의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은 멀쩡한 동물을,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동물을 그냥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70%, 80%의 동물들은 그냥 그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처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그 살처분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여정을 떠난 곳은 영국의 세계 최대의 무덤이 있는 와치트리라는 그 공원으로 갔었습니다. 이곳은 그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한 6시간, 8시간 정도 가면 있는 컴브리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공원인데요. 우리가 저곳을 알게 된 것은 2001년도 영국의 사례였습니다. 영국에서도 2001년도에 굉장히 이제 살처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천만 마리 이상의 살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굽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살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그렇게 축종이 좀 큰 그런 축종들이 살처분이 되는 거죠. 2001년도에 대번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고 난 이후에 그 북서부 지방까지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까지 굉장히 빨리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국 정부에서는 살처분 일변도의 정책으로 이걸 막으려고 했죠. 그 결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 공원같이 굉장히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저런 공원이 생겼습니다. 저 아래에는 50만 마리의 동물의 사체가 묻혀져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무덤이죠, 이곳이. 이 세계 최대의 무덤이 주는 교훈은 우리한테 뭘까요? 단순히 그냥 50만 마리가 묻혔어? 아, 안 됐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보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그렇게 갔을 때 어떤 대책도 없고 결국은 계속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축산 산업이 붕괴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만일 저때 영국이 백신 정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더 빨리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백신이 아니라 살처분을 고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당시에 저 그 지방에 있던 컴브리아 지역에 있던 농부들이 굉장히 파산을 많이 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저거를 그 자신의 어떤 산업, 축산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저 동네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축종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처럼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떤 비디오 자료를 제가 보니까 막 검은 연기들이 들판에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살처분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6세기 정도부터 우역이라고 하는 그 소의 급성 질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18세기에 들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우역이라는 병은 치사율이 80% 이상, 90% 이상 소가 바로 죽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로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조반니 마리아 란치시라고 하는 교황의 주치의, 그러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저분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해봐라 라고 미션을 주니까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전까지는 이 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살릴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은 획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빨리 죽여서 길목을 차단하면 어떨까? 그게 살처분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이게 길목 막기처럼 미리 죽여서 숙주를 죽여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로마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는요, 이거를 국가가 이제 정책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 정책의 시작은 로마였지만 이거를 시스템화시키고 국제표준으로 만든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역이라는 질병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 때문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존립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봐도 우역 이외에도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ASF라는 그런 질병에도 다 살처분이 표준이 됐습니다. 왜 다른 질병에도 살처분이 다 표준이 되었을까요?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대영제국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자기네들만의 식민지를 만들게 되죠. 거기에서 구제역이 돌면 영국은 거기에 가서 살처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잔인한 이 정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 나라를 통제하기 좀 더 쉽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 살처분을 통해서 구제역이 컨트롤 된다라는 게 한 번씩 보여줄 때마다 식민지 나라 그 국가 국민들이 저기는 뭔가 발전된 나라야 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가 돼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영국은 아니야, 계속 살처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청정국 지위라고 하는 저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게 뭐냐 하면 청정국은 백신을 쓰지 않고 살처분만으로 구제역을 컨트롤하는 국가, 그거를 우리가 흔히 청정국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단계는 백신을 써서 구제역을 컨트롤하는 국가. 세 번째 단계는 백신도 쓰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국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영국은요, 그 스테이지별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만 무역을 하겠다. 그렇게 천명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 국제무역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기라든지 살아있는 뭐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손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 팔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살처분을 해야 팔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도 거기에서 기른 가축들을 구제역이 돌았을 때 살처분을 해야 영국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중국은 백신을 쓰고 있는데 영국은 백신을 쓰지 않잖아요. 그는 중국의 값싼 어떤 그런 농산물이나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국제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살처분 정책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에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어떤 영국 귀족들의 혈통종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옛날부터 강수량도 풍부하고 풀이 잘 자라고
그 기후 조건이 좋아서 저렇게 좋은 혈통종을 기르기에 좋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갔던 저곳은 킹톤쇼라고 하는 영국의 축산 박람회인데요. 저기에서 여전히 영국의 원래 고유에 있었던 그런 혈통종을 뽐내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저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전부 다 대부분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종 사랑이 사실은 또 살처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대영제국 시절에 식민지에서 여러 그 축종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영국은 원래 키우던 혈통종이 있었고 그 혈통종들은 대부분 귀족이 키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키웠겠죠. 그 귀족들이 식민지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동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저게 더 나으면 안 되는데 뭔가 계급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때 구제역이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살처분하지 말고 외국에서 들어온 다른 종은 다 죽여서 좀 이 병을 좀 막았으면 좋겠네. 왜? 그 귀족들은 당시에 법을 만들고 그 사회를 어떻게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그게 바로 박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섬나라 마인드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박멸하자, 없애자. 그래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자. 그게 섬나라 마인드의 박멸주의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대륙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런 이제 서유럽의 대륙국가들은 좀 영국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를 취재를 갔었는데 지금 보이는 저 농장에 가니까 농부가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첫 마디로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구제역이 돈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구제역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네덜란드 국가의 어떤 사람들은 살처분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국가의 마인드는요. 이걸 공존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랑 충청북도랑 뭐 강원도랑 뭐 경기도랑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눈 국경이나 경계지만 사실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그냥 하나의 대륙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퍼지는 공유하는 그런 바이러스의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영국처럼 꼭 막 죽여서까지 박멸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좀 막아보자. 그게 대륙국가의 마인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매니지먼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더치 컴파트먼트라고 불리는 어떤 그 방역대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는 방역대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눠서 방역대를 그리지만 네덜란드는 축종별로 혹은 도로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방역대를 이렇게 형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방역대를 만들어 놓고 그 방역대 안에서 4개씩 묶어서 지금 A, B, C, D 방역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 일시중지 명령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살처분이 딱 처음에 시작되거나 바이러스가 가축에게 발생하면 일시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가축 간의 이동도 금지되고 뭐 우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시장으로 팔려나가는 것도 다 금지됩니다.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료값은 계속 들어가고 축산농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그 고기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A 지역에서 만일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B와 C 정도는 조금 완화된 그런 정책을 쓰고 D 지역은 뭐니까 저기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일변도적인 그런 정책과 다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더 놀란 점은요. 지금 보이는 이 수석 방역관인데 이분이 구제역 프리, 그러니까 구제역 살처분 프리 선언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했다는 점이죠. 되게 영국에 갔다 와서 아직까지 살처분이 대세구나라고 느꼈는데 네덜란드에서 만난 수석 방역관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구제역을 더 이상 살처분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디바 백신이라고 해서 감별 백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딱 뭔가가 발생을 하면 그 혈청형을 파악해서 거기에 딱 맞는 백신을 이틀 내로 공급을 하고 백신을 통해서 그 더 이상 살처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고무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구제역에 백신을 쓰기 시작하시면 이 EU의 그 협정을 위반하시는 건데 괜찮겠냐? 우리는 그래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어떤 무역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8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근한 300년 동안 살처분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 세계가 같이 했는데 드디어 구제역 프리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덜란드처럼 저렇게 고무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 11년도에 굉장히 큰 구제역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수천만 마리 그 살처분이 됐었죠. 안동에서 시작된 이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한국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우리도 백신 접종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도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한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구제역은 컨트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청정국 지위를 그렇게 막 잡으려고 옛날에 그렇게 막 많이 죽이고 그렇게 어려운 그 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의 이기심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조금만 버렸으면 좀 더 빨리 그 구제역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백신이 늦어지는 자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 고기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백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 백신 맞은 고기를 누가 먹어? 라고 현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농민분들이나 또 뭐 일부 어떤 뭐 수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백신 맞은 고기에 안전성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에 지금 접종을 앞두고 그리고 뭐 접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은, 가축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비가시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농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 나는 몰라. 나는 깨끗한 고기를 먹고 싶어. 나는 안전한 고기를 먹고 싶어. 계속해서 이런 주장만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생명들, 그 수많은 생명들, 따뜻한 피가 돌고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가축이라고 불리는 생명, 그 동물들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죽는 정책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자,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랑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가 홍콩에서 발병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퍼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언론의 기사를 보면요. 괴질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괴질, 괴상한 질병. 되게 공포스럽죠. 그러면서 97년도에 홍콩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있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닐까라는 추측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 사회에서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도 침공당했다. 서울도 뚫렸다. 그런 기사가 나오죠. 아마 광진구청에 관상용으로 키우던 거기에 조류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선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때 그 발표를 하자마자 언론에서 때로 달려들어서 서울 침공설을 이제 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광진구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조류들이 제일 많이 죽었겠습니까? 서울 안에 조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동물원이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거기에 있는 조류들, 가금류라고 하는 그 조류들이 살처분 당합니다. 또 그것도 그대로 뉴스로 나가죠. 그거를 접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어린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런 것들이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러면은 살처분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이미 백신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습니까? 백신이 있다, 없다 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신이 있습니다. 저 백신은요. 홍콩에서 찍은 이제 중국산 백신입니다.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병하고 시작되는 곳이 홍콩의 구룡반도의 그 북서쪽에 있는 어떤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오리에서 가장 최초 발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홍콩은 계속해서 그 철새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 북쪽에 메인랜드라고 하는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그 가금류들이 살아있는 채로 홍콩으로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세계 식량기구의 그 심스 레스 박사라고 하는 이 심스 박사님이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홍콩은 그러면 우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 정책을 쓰자. 백신으로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홍콩은 지금까지 인체 감염 사례 없이 백신을 통해서 2008년도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백신으로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홍콩도 있고 백신이 이미 다 있는데 왜 쓰지 않지? 라고 물었을 때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근거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랑 마찬가지로 인간과 짐승, 그러니까 동물 간의 종 간의 장벽을 허물고 바이러스가 함께 걸리는, 그러니까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옮고 또 인간의 바이러스가 동물한테 옮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인수공통감염병은 사실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생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인수공통감염병이네? 되게 위험한 병이네? 그러면은 백신보다 우리가 살처분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자,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H5N1이라고 하는 저형의 바이러스랑 H7N9이라고 하는 저형의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합하면 1,400명 정도 되겠죠. 저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의 형태의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도 1,500명 정도의 그 감염 사례를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18년 동안 1,500명 정도의 감염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100명이 안 되는 이제 인체 감염 사례, 그러니까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사망자를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 H5N1형이 455명, 그리고 H7N9형이 21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 수치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치명률을 비교를 하면 50%가 넘는 치명률이지만 생각보다 감염이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병, 하지만 팬데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병, 이 정도로 명명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병원성이라는 이 이름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이 이름, 그 고병원성이 누구한테 고병원성인가,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병원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간에게 고병원성이고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병원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닭에게 고병원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외국에서 어떤 날라오는 그런 철새의 분변에서 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견되죠. 그러면 철새가 고병원성이라서 굉장히 많이 아프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있죠? 오기 전에 죽어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감염이 됐는데, 그런데 철새라든지 뭐 물오리라든지 또 오리라든지 이런 가금류는 저 바이러스를 몸에 갖고 있어도 그렇게 치사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닭에게 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옮겨가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계농가 입장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닭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달걀이라든지 또 싼, 약간은 그래도 소고기보다는 싼 그런 닭고기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닭이 오리보다는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병원성이라는 이름은 닭에게 고병원성이라는 얘기지 우리 인간에게 고병원성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사스에서 시작된 그런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고병원성에서 오는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는 피로를 안고 농장은 책임을 안 씁니다. 어떻게? 자, 지금도 가보시면요. 하천변에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가을이나 겨울 초입부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곳이 많을 겁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뭐 주의 혹은 발생 지역 출입을 금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곳을 분무 형태로 어떤 소독약을 계속 뿌리면서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분무 형태의 소독약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막는다 혹은 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결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류인플루엔자 분변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잘못 밟아서 또 닭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똥을 밟게 되고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그런 확률 그런 것조차도 다 떠안아야 되는 게 정부인 거죠. 왜? 국민들이 무서워하니까. 두 번째는 농장은요 더 심합니다. 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요 그 농장은 사실 피해자예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떠안고 가는 게 그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와 그런 백서라는 게 있는데 그 백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농장의 어떤 그 방역이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됐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된 것 같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나올까요? 농장주의 어떤 그 좀 떨어지는 방역 의식 때문에 이게 퍼진 것 같다.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결국 농장은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 안고 본인이 가야 되고 겨울이 되면 농장주들은 축종을 가릴 게 없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농촌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지냈던 농촌에서 서로 뭐 정을 나누고 뭐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농촌의 그 따뜻한 그런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류인플루엔자 지금 구제역은 그래도 백신이 나왔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컨트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도 우리는 살처분 일변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2020년, 2021년 요 사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죠. 가장 단시간 내에 3천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3km 이내에 있는 그냥 처음에 500m, 1km, 3km 이렇게 방역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발병 지역 3km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빨리 다 죽여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농민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은 조금 그게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에도 백신이 있을까? 아까 홍콩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중국도 맞힌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백신을 맞히는 뭐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백신을 안 쓸까? 백신이 없어서 안 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는요 항원뱅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그 여러 형이 있는데 바이러스의 형질이 있는데 그 항원들을 갖고 있는 항원뱅크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굉장하다는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우리는 그런 항원뱅크를 갖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굉장히 빨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백신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훨씬 더 고비용인, 예. 닭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거의 한 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백신은 뭐 몇백 원이면, 예,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살처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무서운 길이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공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도요, 예, 그 정부가 정책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의 어떤 백신 논쟁이 있듯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요, 그 민감하게 얘기하는 그 와중에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더 큰 공포가 있어요. 2001년도에 영국에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무덤을 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살처분 일변도로 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불특정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비를 해놓고 그거를 좀 실험해보고 아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깔끔한 길만 가려고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으니까 야 그냥 살처분하자. 가장 깔끔한 길이죠.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살처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옮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라든지 네,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살처분 현장에 갔던 제 공저자이신 윤종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예, 살처분 현장 가면요. 18세기예요. 아직까지.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쓰고 우리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는데 거기 가면요. 그냥 18세기예요. 300년 전인지 지금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방법만 고수하면 300년 전의 방법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에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역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18세기에 머물러 있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동물 방역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다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도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한음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닭고기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세네 번씩 치킨을 먹고 있는데 백신 접종한 닭고기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가요?
이 닭고기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유통되기 전까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백신을 실제로 맞고 있습니다. 근데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이 이게 이제 자꾸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인플루엔자나 그런 백신 맞은 고기들을 이미 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안 좋은 사례나 이런 게 나온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또 항원이라는 게 그냥 나중에 면역력만 생기는 거지 나중에 그 백신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수진님의 질문입니다. 소나 돼지 등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살처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2010년, 2011년도에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을 때 그때 축종이 소나 돼지 같은 그렇게 큰 축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살처분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공무원분들이 투입이 많이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이죠. 네. 우리는 사실 제가 지금 어떤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은 거기서 그 큰 거가 죽는 것들을 다 봤단 말이죠. 특히 한 사례는 어떤 분이 송아지가 이제 죽는 거를 보고 네. 몇 날 며칠 이렇게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외주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살처분을 하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결국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그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책에서 받은 영향 50%, 들은 음악에서 받은 영향 30%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나머지 20%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멋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한 소설가의 자기소개 말인데요. 제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경우엔 어떠신가요? 아직 만나지 못한 세상의 멋진 사람들, 스미다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I know that you have given your all. Just stay out beside me. Who? Broken inside my little mind.